돈 복은 많으셔. 저요? 엄마 복으로 먹고 사는데? 아빠가? 그래요?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버나요? 많이 벌고 싶어요. 엄마가 움직여야 돼. 지금도 엄마가 움직이잖아. 네. 그죠? 근데 아빠가 버는 것보다 엄마가 버는 게 괜찮은 것 같아. 네, 조금. 엄마가 버는 게 더 많죠? 네. 그러신 것 같아. 엄마가 더 돈복이 많고 모든 돌아가는 게 엄마 손에 달려 있어. 쉬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요즘에. 몸이 지쳐서 그래, 엄마가. 지금 몸이 지쳐 있어, 엄마가. 결국 9세에다 나가는 삼재거든. 올해 나가는 삼재, 삼재풀이 안 해주셨어? 네. 왜? 그런 거 잘 몰라요. 이 세계를 모르는구나. 네, 잘 몰라요. 엄마 집안에 공줄이 센데? 공줄이 세서 또 그걸 모르시는구나. 왜, 괴댕이셔? 네.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부동산을 해요. 어디서 하셔? 아, 부동산 사무실은 안 하고 분양일을 해요. 근데 이제 사무실 쪽으로 해도 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분양이 지금은 있는 곳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이동순 있어요? 탕정이나 지금 뭐 성성이나 아니면 아산 쪽에 그렇게 세 군데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볼까 생각. 탕정이요. 탕정이요. 예. 아산 쪽 태성 아산이 탕정 쪽이죠? 네, 그러니까 아산은 구도심 쪽으로 가는 거고 탕정. 탕정 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동수가 그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이거 몇 달째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분양하는 일이 부동산 계통이 또 안 맞는 건가 하는 생각. 맞아요. 그래요? 엄마가 맞는데 탕정 쪽으로 옮기시는 게 나을 거예요. 탕정 쪽으로 옮기시면 아마 거기서 4-5년은 반짝할 거예요. 괜찮은데 왜 부동산 쪽 분양팀 괜찮은데 아빠도? 아니요. 아빠는 다른 거? 아빠는 되게 고지식한데? 네. 화물차. 아빠는 되게 고지식해. 혼나대 혼나고 반나대 반나야 돼. 부동산 사무실 하는 건 안 좋죠? 엄마? 네. 괜찮은데. 사무실도요? 네. 누구랑 같이 하는 건 안 되죠? 그건 상관없어요. 엄마는 상관없어요. 엄마는 엄마 그래봐도 엄마가 실속 있게 얕게 잘 하는데. 응? 엄마 실속 있어. 그래요? 많이는 없어요. 엄마 고지식해서 그래요. 네. 얕게 굴어야 되는데 고지식해서. 그래도 괜찮아. 근데 손해는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네, 그렇지는. 그래서 이제 욕은 안 먹고 일은 하죠. 고지식하고 정직하게 나가는데 뭔 걱정이야. 3년 쪽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돈은 아마 4-5년 아주 엄마가 돈 엄청 벌을 거야. 올해도 많이 벌까요? 올해요? 네. 올해는 어차피 뭐 반열 다 지나갔는데 10월 달인데. 9월쯤에 열릴 것 같아서 그 현장이. 찬바람 불어야 돼요. 그 현장이요? 그러니까 준비는 8월에 하는데 이제 좀 사전 좀 준비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8월 지났든가 8월 달에 자원이 열려요. 음력으로는 8월 달 열려요. 지금 양력이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네 따지면 8월 달이 지나야지 좀 엄마가 좀 움직인다는 소리 나와. 거기도 그렇고.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개띠랑 같이 움직이는데 안 맞는 것 같아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막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개띠하고는 엄마 안 맞지. 개띠는 뜯어먹기만 해. 이거 맨날 뒤치닥거리만 해주는 것 같아서. 뜯어먹기만 해요. 개띠하고는 안 맞아. 개띠하고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이제 팀원도 있고 팀장도 개띠고. 여자예요? 남자? 팀장은 남자, 팀원은 여자. 남자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저랑 일이 잘 맞는 거예요, 저하고? 괜찮아요. 저는 몇 살까지 이렇게 늙을 때까지 계속 일해야 돼요. 놀고 싶어? 아, 가끔은.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보면 몇 달에 하루도 잘 못 쉬니까. 엄마는 조금 한두 달 쉬잖아. 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가 또 나가고 싶어. 11월생이잖아. 그죠? 네. 놀팔자는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따지면 엄마 남자 팔자야. 저요? 업무형은 여잔데 팔자가 남자야. 그래서 움직여야 돼. 움직여서 돈을 벌 팔자야. 근데 또 엄마가 돈을 벌어야지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 다 한다. 신랑이 벌어준 거 갖고는 못한다. 못 살아요. 못 살아. 내 자식들 고생시킨 것도 싫어. 엄마는 자존심이 엄마는 엄청 강한 사람이야. 강하기 때문에 내 자식들 고생시킨 것도 못 보고 해달라는 거 척척 해주는 그런 욕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엄마가 스스로가 벌어야 돼. 그리고 아빠가 벌어갖고는 그거 다 못해. 그리고 아빠하고 또 말도 안 통해. 엄마! 어떨 때는 벽하고 얘기한 것 같아. 맞아요. 응? 그죠? 네. 벽하고 얘기한 것 같아서 답답하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아예 수채 말을 안 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그냥 내 자식들 내가 해준다 이렇게 저게 그 능력이 되면 괜찮죠 뭐. 근데 아빠는 물어지. 자기가 엉켜 잡고 있고 고지식하고 어쨌든 저가면서도 이래 먼 사람 바라보고 있어. 아이고 몸 조심하세요. 저요? 네. 아파요? 네. 아파요? 몸이 저기저기 좀 아플 것 같아요. 허리 조심하세요. 허리가 계속 안 좋죠. 몸으로 치거든 엄마가. 이미 쳤어. 서슬서슬 여기저기 아파. 병원 갔다 와도 그때뿐이고. 근데 뭐 병원 갈 어쨌든 병원 갈 정도로 아프지는 않아 또. 괜찮았다가 또 아팠다 괜찮았다 아팠다 이러니까. 아이고 참 좀 깝깝하겠다. 아빠하고 이 아빠하고 살려니까 좀 깝깝해 엄마가. 그래도 많이 이해하려고 이해를 하는데 너는 너 나는 나네. 누가 이해를 하려고 해요? 제가? 남편이? 본인이. 제가요? 한 번씩 욱하지. 욱해. 한 번씩. 아저씨 10월달에 11월달에 그리고 12월달에 4차 좀 안 좋은 일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사고 수 있으니까. 음력으로? 근데 직업이 그건데 안 하고 실수는 없고. 그쵸. 조심하라고 얘기는 하셔 또. 또 때로는 또 엄마 말 또 조심하라면 조심해. 돈을 많이 벌어다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살아볼게.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마요. 이 아빠는 돈을 많이 버는 재주는 없어. 그냥 그냥 달달이 그거 뿐이야. 막 재테크 같은 거 그런 재주는 없어. 그냥 고지식하게 그냥 이거야 오로지.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거야. 죽을 때까지 운전을 하고 있을 거야. 다른 걸 뭐 하려고 생각도 안 해. 고지식해서. 당신이 그거 아니면 다른 거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운전밥을 먹어야 돼. 몰라 눈에서 지금 엄마 얼굴 보면 이 대주가 운전만 때만 자꾸 그렇다고 막 힘든 일을 할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뭐 일을 시켰다고 또 속이 터지는 게. 오래 살아요? 저 오래 살아요 선생님? 엄마? 네. 엄마는 오래 살아. 아빠 오래... 명이 짧지? 아빠는 짧아요? 응. 왜 짧아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럼 모르죠. 그건 물어보세요. 자우가 명 짧아요, 아빠는. 아, 그래요? 짧다는 게 선생님 뭐 얼마나 짧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60 넘어서 바로 죽던가.
아니면 60 안에 죽던가 그런 거죠. 그게 짧은 거예요, 올해는, 요새는. 요새는 100세 시대잖아. 저 56인데. 응. 그러니까. 대주 56이라며. 응. 요새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한 75세까지 살겄어. 대주. 그러면 대체 뭘? 아유, 배고파. 엄마네는 네. 옹씨 집안이고 서씨 집안에는 좀 배고파. 배고파? 그게 뭐예요? 배고프고 졸리고 그래. 왜 그래? 조상들이 배고파서 그러지. 조상들이 배고파서 죽겠어. 졸리고. 조사님들 밥을 안 해주니까, 제사밥도 안 지려주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거는. 24살짜리? 네. 조사, 내, 24살짜리 조금 조심시키셔야 되겠네. 어떤 걸 조심? 친구 지간에 조금 안 좋네. 범때잖아. 네, 요즘 집에. 올해 범때들이 좀 안 좋습니다. 취업해야 되는데 집에서 안 나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좀 안 좋다니까. 그냥 내비둬야 돼, 그렇게. 내비두라마나 좀 올해는 되는 일 없어, 범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범때를 많이 빌어주셔야 돼. 여기 토끼띠, 말띠는 괜찮아, 그래도. 근데 이 범띠는 많이 빌어주셔야 돼. 저 실생에 올려놓고 많이 빌어주셔야 돼. 이 얘기는 나주는 엄마. 빌어주는 엄마가 또 따로 있어야 돼. 그리고 힘들어요, 아이가? 뭐를 할까요, 그 아이는? 이 얘기는 범띠잖아요. 네. 간호원, 경찰. 완전 다른. 나랏밥 먹어야 되거든, 경찰. 아니면 공무원을 하든지. 그래야 되거든. 근데 좀 완전 직업이 달라. 어느 쪽으로 갔어? 패션 디자인.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요. 패션 디자이너? 네. 중간에 포기할 것 같은데. 그거? 그럼 어떻게 공무원 시험을 시켜야 돼요? 신탁으로 들어가고 한번 이야기해봤었는데. 이미 그쪽에 물이 젖었으니까. 냅두셔. 패션 디자인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지 옷가게 할 테지. 결혼도 해요? 응. 결혼은 해요. 일찍 해요? 이 얘기는 좀 일찍 할 것 같아요. 서른 안쪽에. 한 28? 28, 29에 결혼할 것 같아요. 잘 만날까요? 엄마네는 조상이 막혔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배고프고 졸리고 그렇다. 결혼, 아이고. 그래도 이 애기들은 둘은 걱정 안 하셔도 돼. 아래로 둘이요? 응, 지 알아서 어떨 하네. 이 큰애가 문제지. 그죠? 네. 내가 봤을 땐 이 애기들 둘은 그래도 따박따박 잘 해요. 근데 이 말띠 아들내미가 머리가 좋아. 아들내미가. 뭐 할까 여기는? 손재주도 좋은데. 네, 똥닥똥닥 뭐 괜찮아요. 이 애기는 나랏밥 먹어야 돼요. 군대 가서 말뚝박든지 아니면 경찰 쪽으로 가든지. 아들내미 자동차 쪽 하고 있는. 자동차도 괜찮아요. 기계 만지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아. 최대한 괜찮네. 둘째는요? 둘째는 쉽게 얘기하면 여자잖아. 그죠? 네, 네. 6월하고 8일생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 간호원 쪽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선생 아니면. 걔도 완전 다른 것 같아. 뭐예요? 건축이요. 건축? 네, 건축사 하고 싶어 해서. 이 얘기 한번 바뀔 텐데. 지금 4학년인데? 아,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가 하고 싶으니까 냅둬 보셔. 지가 중간에 어떻게 또 하니까, 바꾸니까. 그냥 알아서 해요. 알아서 다 잘해. 두 애기들은.
근데 큰애는 빌어줘야 돼. 잘 만나요, 애들도? 걔네들도 배우자도 다 잘 만나요, 나중에? 네, 잘 만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제가 힘들게 사니까. 그치, 힘들게 네, 사니까 그치. 엄마는 애들에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지. 근데 두 애들은 잘 살아요. 네, 큰 애기가 조금 힘들어. 고달퍼, 팔자가. 그리고 일부 중에서 못할 사주 팔자거든. 시집 늦게 보내셔. 시집 늦게 보내야 돼, 큰 딸은. 선생님, 저 이사도 괜찮아요? 이동 수 있어요. 근데 집이 잘 팔릴까요? 어르신데? 대방이에요. 아파트? 네. 아파트 배방 있는데 왜 팔라고 그래요? 한번 옮겨볼까? 오래돼서 집이 요즘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걔를 오래 구축이다 보니 팔아서 다른 데로 옮기기가 좀 버거운 거죠. 괜찮은 쪽으로는. 그래서 예미지나 이런 쪽도 많이 이제 할 건데 앞으로 당첨이 안 돼서 청약이 당첨될까요? 당첨은 좀 있을까요? 내년에. 아, 저 내년에 돼요? 네. 아, 오래되면 좋은데. 올해 없어. 내년에 있어. 아, 내년에 있어요? 그때까지 그럼 그냥 살면 되나? 그냥 아파트 갖고 있어요. 그... 아파트 갖고 있으면 오를 거야. 언니네 이제 내가 봤을 때 지금 비치는 거는 오를 것 같은데요? 조금 올랐어요. 아니 더 오를 거야. 더 오르니까 좀 지켜보셔. 뭐 그렇게 걱정이야. 선생님 제가 얘기가 셋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쟤네들이 다 대학생인데 제가 뭘 이렇게 딱히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등록금이나 용돈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나가서 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서 해주니까 고맙긴 한 건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해줘야 할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니면 어른들이 넌 저기 복이 돈복이 있다 막 이런 말씀을 네. 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들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 엄마는 올해까지 다 나가야 돼. 올해는 그래요? 내년부터 들어와. 내년부터 들어오니까 근데 네.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엄마네는 좀 다 좋아. 근데 좀 막혀 있어. 거기서 막혀 있어 조상에서. 그래서 엄마가 돈이 이렇게 안 모여지는 거야. 나가기만 바쁘지. 엄마는 좀 산바람도 불었고요. 주상도 바람 불었어.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 아니면 거기서 막혀 그걸 뚫으면 빵빵하게 뚫리면 빵빵하게 적을 하죠. 그리고 내년부터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단 그것뿐이야 그냥. 저하고는 잘 살아요? 신랑하고는? 속이 터져도 속이 터져도 그래도 왈쿵닥쿵 해도 사네. 너는 나 답보듯이 어쨌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해도 그래도 살아. 가끔씩 그렇게 고를 내서. 대주가 네. 이 대주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야 돼. 말띠잖아. 백말띠잖아. 시월하고 육일생이잖아. 응? 나한테 끼가 좀 있어. 이런 끼가 좀 있어. 근데 아르잖아. 응? 이 누가를 유산시켰는지 형제이신이지 응? 엄마가 유산시켰는지 융자시킨 애기가 동자를 왕래를 해요. 이 아빠지. 왕래를 해서 어쨌든 애기짓 하는 거예요. 네. 올해까지만 잘 적어가셔. 괜찮아. 아, 위로가 되네요.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지. 그래도 엄마. 작년, 겨울에, 그러니까 올 겨울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상반기 때는. 그래도 좀, 작년 겨울부터는 좀 낫었는데, 다시 이제 또 힘들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있고, 그죠?
네, 경기가 좀 안 힘들어도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어. 근데 요부 고비를 잘 넘어가셔야 돼. 몸만 잘 챙기셔. 코로나 안 걸리고 몸만 안 아프게 잘 챙기셔.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어. 알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